도시화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고촌 센트럴자이가 분양을 했습니다. 김포의 그 서울 편입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양에 대한 기대에는 좀 못 미쳤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죠.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왜 뜬금없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냐라고 하고 또 뭐 질문을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김 변호사님께서 김포 쪽 관련돼서 뭐 재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 또 그다음에 분양 사업지들 뭐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고촌 센트럴자의 그 결과 보셨죠? 그 전반적인 그 내용하고 주변의 그런 상황들 뭐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김포에 굉장히 사건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김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도시개발, 개발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해서 뭐 토지 보상 문제라던가 네. 또 이제 조합을 설립해서 뭔가 개발을 시작하는 뭐 네. 이런 분들 컨설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 고촌 센트럴자에는 그 김포 골드라인 중에서 고촌역 근처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고촌읍이고요. 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그 역세권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가 고촌역까지는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도보로 접근은 좀 어려운 위치기는 해요. 입지가 네. 좀 떨어지죠. 그리고 총 세대수는 1297세대고 평형 구성은 지금 63제곱미터에서 105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김포공항 근처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네. 16층짜리 네.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김포가 사실은 집값이 오르고 각광을 받게 된 거는 김포 골드라인 때문이거든요. 네.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 지금 김포공항역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은 거기서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강남 접근성이라던가 네. 여의도 접근성 그리고 마곡지구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이 되면서 크게 올랐던 지역으로 볼 수가 있죠. 네. 뭐 63부터 105제곱미터라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평수가 대형 평수가 갖춰져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16층까지다 보니까 요즘에 고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 뭐 청약 끝났죠? 지금 그 청약에 대한 그 뭐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주변 시세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비싼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 좀 짚어주시겠어요? 이미 청약은 끝났고요. 네. 그래서 11월 6일 날 특별 공급 네. 시작해가지고 이제 7일, 8일 1, 2순위 청약이 마감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14일에 당첨자 발표가 되고 그리고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 정당 계약 기간이 26일부터 28일까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좋지가 않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게 왜냐면은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요. 3.3제곱미터당 2,236만 원인데 이게 전용 84형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7억 5천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 분양가를 생각하시다가 김포 분양가를 들으시면 2천만 원대 초반이면은 저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이제 고분양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 단지랑 비교를 해보시면 또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고촌역 근처에 좀 비교해볼 수 있는 단지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캐슬앤 파밀리 시티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지금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1, 2단지로 나눠져 있는데 총 합치면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예요. 네. 근데 지금 그 전용 84형 기준으로 해서 5억 6천만 원부터 지금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한 2억 정도가 고촌 센트럴자이가 더 비싸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이보다 이제 입지가 더 역에 가까운 숙이마을 현대 힐스테이트 있어요. 여기 1, 2단지가 여기도 이제 나눠져 있고 네. 2008년도에 입주해서 조금 구축이기는 한데 네. 여기 합치면 한 2,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2단지 는 아예 고촌역 역세권 단지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붙어 있는. 근데 여기도 지금 5억 초반대에서 6억대 이렇게 매물이 전용 84형 기준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비교해 보면은 고촌 센트럴자의 분양가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그 말씀하신 거면 그 단지보다 주변에 분양가가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을 때 그럼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청약 경쟁률이 처참하죠. 그래서 네. 1대 2.16. 아. 네, 근데 그 여기 지금 1048가구 모집 일반 네. 분양 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지금 2272가구 접수를 했고 네. 심지어 7684 105는 네. 이제 미달이 났어요. 아, 네. 그리고 네, 우리 인기 평형이라고 부르는 전용 84 기준으로 네. 봤을 때도 1순위에서 그 84가구 정도 미달이 났고 2순위까지 했는데도 지금 30가구 넘게 최종적으로 미달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미분양분에 대해서 뭐 선착순 분양이라던가 또 뭐 계약을 하지 않은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이라던가 뭐 이런 네. 것들이 향후에 이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최근에 뭐 미분양이나 이렇게 선착순 분양들 나오면은 어쨌든 분양을 털어야 되니까 뭐 혜택 같은 건 주는데 그런 혜택 같은 건 없나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뭐 그 아직 분양 계약까지 가진 네. 않았으니까 네. 근데 이게 분양권이잖아요. 네.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점이 그냥 이제 그 투자금 자체가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계약금 10%만 내면은 중도금부터는 대출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고촌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약금 10% 납부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중도금 60%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분양권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네.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입주가 너무 빨라요. 그 24년 6월쯤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금이 당장 24년 1월부터 납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양권 거래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없을 네. 수가 있겠죠. 빡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인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인 수요가 좀 한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럼 당장 이제 한두 달 뒤면 중도금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분양권 거래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인 분양이 된다거나 네.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거나 뭐 그런 네.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참 이제 미분양분이나 뭐 미계약분을 소진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낮춘다거나 네. 아니면 뭐 계약금 자체를 이제 자기 자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거를 뭐 5% 3%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단지들도 있고 뭐 지금 여기 고촌 센트럴자이가 그렇기는 한데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좀 상황을 보시면서 좀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 뭐 향후에 노려보라고 말씀을 주시고 어떤 그 할인 분양도 한번 노려보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뭐 할인돼서 샀다라는 거는 싸게 샀으니까 좋잖아요. 또 수요자나 투자를 하신 분들 또는 내 집 마련 하신 분들 어쨌든 내 집을 싸게 산 거니까 그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싸게 산 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나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내재적으로는 그래도 자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뭐 김포 자주 다니시니까 주변에 호재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김포 같은 경우에는 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골드라인 네. 기준으로 해서 역세권 주변에는 거의 다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풍무역세권 개발 한번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2024년에 이제 착공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 토지보상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역세권 개발이 되면은 한 7,000세대 정도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고 여기다가 뭐 광장, 공원, 학교, 병원 같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개발이 돼서 대대적으로 좀 탈바꿈이 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후역 근처에도 이제 여기는 좀 재건축 단지 위주로 보시면 좋은데 네. 재건축이 좀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재건축 얘기도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뭐 새 아파트 입주하기까지는 아주 멀었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거는 걸포북변역 근처예요. 네. 네, 걸포북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북변동 재개발이 있는데 네.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지만 3구역부터 5구역이 그냥 조금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 2구역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 걸포북변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 2호선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인천 2호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은 킨텍스 역이랑 또 연결이 되니까 네. 킨텍스 역에 GTX A 호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인천 2호선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오래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개통 예정이 지금 2035년이에요. 그래서 네. 10년도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지금 처음에 발표했을 때 개발 호재가 한번 반영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은
향후에 이게 뭐 개통 시점이 가까워 와야 이제 가격의 개발 호재가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부분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근처에 보시면은 김포의 대장주라고 불리는데 저도 이 아파트 좀 관심이 있었어요. 네. 한강 메트로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1단지부터 3단지까지 있는데 합치면 한 4,000세대 정도의 대단지고 2020년도에 입주한 역세권 단지예요. 네. 네, 여기 시세를 보면은 전용 8세형 기준으로 지금 6억대 중반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고촌 센트럴자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뭐 교통적인 부분들, 뭐 물론 예비 타당성을 시작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호재 반영을 할 때 좀 선제적인 반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재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좀 잘 검토를 하시는데 뭐 신규 분양 단지하고 기존에 있는 재고 주택 시장의 기초 아파트 단지하고도 잘 비교를 하시면서 방향 설정을 하시는 거를 권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김포 같은 경우엔 사실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교통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확충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혼부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그 가격대가 아무래도 서울보다 저렴하다 네. 보니까 좀 주거 마련을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을 하냐 마냐 이런 것들도 네.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김포에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네. 하시면 네. 뭐 적절할지 그리고 김포 집값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은 네. 변호사님이 네.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사실 네. 뭐 김포의 집값 저 전망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좋을 수 있다라고 보죠. 대신 그 가파르기가 그냥 빠르다라기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교통적인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편익이 증대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주변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지들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 주택의 질이 질적 공급을 하게 된다면 주거의 질이 상향이 되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권에 있는 젊은 층들 또 신혼부부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생산 가능 연령에 그 해당되는 이런 인구들이 유입된다라는 거는 김포의 집값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집을 사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김포가 좀 집값이 뭐 긍정적인 그 신호들과 뭐 어떤 그 뭐 김포에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 지금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약 한 10억 안 되는 수준에 있고 또 중위 매매 가격도 10억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이 수준 자체가 굉장히 젊은 층들이 봤을 때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거 대비했을 때는 김포가 저렴하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이사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다음 그 내 집 마련을 바탕으로 해서 뭐 집을 그 소유를 하게 된다라면 이런 뭐 호재들로 인해서 조금 가격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서울에 대한 그 편입 얘기를 갖고 너무 호가가 막 올라가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기대감들이 큰 건 사실이지만 뭐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편입 문제에 대해서 뭐 저희한테도 여쭤보는 거 많잖아요. 집값 전망이나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그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항상 물어보는 게 뭐 입주권이든 이런 편입 문제든 법적인 내용들 여쭤보는데 뭐 저희끼리는 논의를 하고 상담하신 분들한테는 기본적인 답변을 제공을 했지만 그래도 보는 시청자들한테 이야기를 좀 주시면은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그 법적으로 그 형식적으로 보면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문제겠죠? 근데 이게 지자체 편입 관련해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에 따르면은 특별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자체 통폐합을 좀 관리를 네.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민투표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주민투표제도라는 거를 좀 생소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지방 자치단체 어떤 주요 정책사항이 있다라고 네. 했을 때는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투표권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18세 이상 지자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되는 거고 그중에 4분의 1이 투표를 하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를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가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주민투표에 따라서 어떤 안건이 가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지자체장이 그에 따른 이제 정책을 위반할 의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걸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더라도 사실 그 이거를 강제해서 어떻게 뭐 하도록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주민의 좀 총의를 모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주민 투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김포 시민과 그리고 서울 시민의 어떤 의견들을 듣고 네. 거기에 따라서 특별법 입법 과정으로 가야 이제 지자체 통폐합이 될 텐데, 이 특별법 제정도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국회를 또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주민의 어떤 총의를 모으는 절차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좀 어려운 네. 문제가 있는데, 특별법 제정도 사실 쉽지는 않겠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좀 낮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고, 지금도 30%대 정도밖에 안 되고, 경기도 28개 시 중에서 뭐 16위예요. 근데 이게 그 지자체 통폐합이 되면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은 이게 지자체의 재산 같은 것들도 통합하는 쪽에서 승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그 김포 시민과 서울 시민 간의 어떤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쉽지가 않겠죠. 네. 자, 지금 고촌 센트럴자이 분양된 내용들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김포에 대한 집값이라든지 주변의 호재에 대해서 좀 정리도 하고 내용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이런 법적인 문제점들 참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잘 보셨다라고 하면은 뭐 좀 좋아요나 구독하기도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마포인데요. 이 마포 인근에 있는 마포 하늘채라는 그 아파트가 곧 분양을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우성연립을 재건축한 마포 하늘채 더 리버. 이거 마포가 강하고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뭐 저희 일하다가 중간중간 점심도 같이들 먹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곧 분양한다고 하는데 네. 네, 어떠세요? 네. 그 항상 펜스를 쳐놓고 네. 있어서 여기 도대체 뭐가 되나 항상 네. 궁금했었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식당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면 한 번씩 보셔야 되는 그런 네. 위치에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용강동이거든요. 그래서 39-1번지. 그래서 마포역에서는 바로 초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한 그래도 5분 정도 네. 걸어야 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총 층수는 20층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주택 단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겠죠. 그 세대수는 지금 69세대밖에 안 돼요. 네, 네. 69세대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재건축으로 진행이 된 단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세대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수는 40명. 그러니까 40세대는 이제 조합원 네. 분양이 되고, 나머지 이제 69세대 중에서 29세대는 분양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30세대 미만은 분상제 네. 적용, 분양가 네. 상한제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나 뭐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분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양가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없어요. 아름아름 지금 분양이 네. 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이제 그 평수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전용 48, 59, 84, 1, 126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일반 분양으로는 좀 작은 것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48, 59 정도 보시면 되고, 시공사는 이제 코오롱 글로벌에서 시공을 하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인데 원래 네. 여기가 이제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상가들도 일부 편입이 돼서 재건축이 같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가 조합원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 그 1층에 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강뷰가 일부 나온다라고 하는데 일부 아마 한강이 보이기는 할 거예요. 네. 근데 일반 분양 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보통 좋은 그 동호수, 그러니까 좋은 호실들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네. 한강이 보이는 곳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좀 잘 보고 이제 매수를 하셔야겠죠? 네. 마포역에서 한 5분 있는데 저는 이쪽 길을 잘 알다 보니까 역에서 이렇게 나와서 오벨리스크 뒷문으로 나가는 에이. 방법도 있어가지고 그 방법들 좀 활용도 나중에 거주를 하게 된다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뭐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이제 띄는 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안 받는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오는데, 결국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으면 주변 시세하고 단지들 같이 비교를 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까 아름아름 분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변 시세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선이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을 하세요? 네, 이게 나홀로 아파트예요. 69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보시면은 주변이 막 식당가거든요. 그래서 네. 거주하기에 좋은 곳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비교하시는 거는 바로 뒤편에 이제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시세랑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네. 좀 무리가 있어요. 여기는 아파트 단지고요. 그쵸. 네, 그리고 네. 547세대나 돼요. 네. 그래서 10배 가까이 세대수가 있죠. 평형도 840부터, 그러니까 84제곱미터부터 152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있고, 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도 잘 되어 있고, 2016년도에 입주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신축이죠. 그리고 여기에 전용 지금 5구형 기준으로 해서 좀 한강 조망이 잘 되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억 정도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랑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그 아파트의 단지의 객관적인 가치로 봤을 때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여기랑 좀 비교하기 적절한 거는 이제 마포역의 초역세권 주상복합이죠. 네. 하나 오벨리스크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사실은 이제 고급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 인류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는 지금 고층으로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네. 세대수가 662세대로 네. 세대수만 보면은 한 10배 가까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네. 마포 하늘채더 리버에 비해서는 네. 그리고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섞여 있기는 해요. 네. 섞여 있고 이제 그 2004년도에 좀 입주한 아파트여서 비교적 구축이기는 하지만 네. 상당히 이제 고급자재로 지어져 있고 또 한강뷰가 조망이 대부분 가능하고 고층, 네. 고층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꼽히는데 여기 지금 전용 5구형이 9억 2천만 원까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29평 아파트 그리고 전용 7호형 뭐 이런 것들은 10억 5천만 원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마포 하늘채더 리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한 4천만 원 이하로 매수를 하셔야 그래야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평당 4천만 원 이하 이 내용 좀 참고를 하시고 뭐 이 실거주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마진이라는 게 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죠. 뭐 금리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또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고민을 해볼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 지나가다 보면 이 우성연립이라는 게 그 연립 빌라, 소위 말하는 연립 다세대 주택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 지역에 그 소규모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뭐 제도 뭐 이 부분도 아시면은 앞으로도 이제 소규모 재건축 나올 만한 사업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주시겠어요? 네, 이 우성연립 아파트는 소규모 재건축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아파트인데 네. 이게 소규모 정비 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뭐 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은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 빈집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네. 소규모 정비 사업 위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규모 200세대 미만으로 되는 게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냥 재건축인데 뭐 절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소규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빠르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어쨌든 재건축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뭐 입주권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사비나 이런 사업비 같은 것들에 규모의 경제가 있잖아요. 대규모 네. 사업지들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사비나 뭐 금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일반 대규모 사업지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그 수익성이 잘 안 나오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소규모 사업지들은 사업이 잘 안 가거나 또 네. 중단되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이게 진행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수가 적다 보니까 네. 조금만 이제 뭐 어떤 비용들이 늘어나면은 이게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내 돈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또 재건축 사업을 그 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업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우성 연립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공사비가 네. 평당 599만 원 정도였는데 네. 최근에 이제 공사비 다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거의 889만 원까지 인상이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분양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일반 분양가도 뭐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 재건축을 시작할 때 조합원들에게 고지했던 분양가가 아니겠죠.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여러 가지 많이 늘어나게 돼서 지금 처음에 이제 고지받았던 것들보다 이제 조합원 입주권 그 가지고 계신 분들 추가 분담금이 2억 원 가까이 늘어난 사업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하실 때는 소규모 재건축 이제 사업지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입주권 투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수익성 분석을 굉장히 잘 해보시고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개발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호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소규모 사업지들은. 네. 그리고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이게 상담이 많이 하시는데 상담을 많이 주시는데 적절한 시점에 좀 빠져나오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에서는 뭐 적절한 시점에 매도를 하고 나오실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조합에다가 이제 매도 청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금으로 청산받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항상 잘 보셔야 되고, 이게 잘못해서 사업이 안 가거나 뭐 중단이 돼버리면은 네. 소규모 사업지다 보니까 시행사나 시공사 찾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네. 힘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만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과익환수제가 또 문제거든요. 네. 재건축 부담금이 또 별도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겠죠. 네, 지금 우성연립 재건축 저희가 뭐 펜스만 쳐놓고 사업들 왜 이렇게 안 하나 그런 얘기들 막 주셨잖아요. 이 그 사업 좀 지연됐다라는 뭐 이슈들이 좀 있지 않았었나요? 네, 재개발 재건축이 원래 사업 지연이 네. 비일비재하기는 한데 네. 이 우성연립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공사비 인상 문제 그리고 맞아요. 기부채납 관련해서 이제 마포구청이랑 좀 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되고 그 공사를 못 들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그 사업 지연이 되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주하고 뭐 착공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 이자도 있을 거고 네. 또 기존에 이제 그 썼던 사업비들 대출 이자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네.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성연립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그 한 달에 그 이자만도 한 1억 정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네.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1년만 지연되면 벌써 12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합원이 뭐 한 1,000명 된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재개발 이게. 재건축처럼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1년에 부담하면 되는 건데 근데, 40명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1년에 이제 몇 천만 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그러니까요. 추가 분담금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제 소규모 재건축 투자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수익성 분석을 좀 잘 해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또 공모를 통해서 뭐 이런 소규모 사업지 분석을 해준다거나 이런 그 서비스를 또 제공하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런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것들 할 때 저희도 이제 PM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조합원들끼리 공유하는 수익 관련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투자하실 때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참 뭐 여러 가지 사업성 분석 관련된 서비스가 있는데 뭐 모든 사업지들을 다 일일이 볼 수가 없는 거고 또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 재건축을 가지고 집을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사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좀 점검도 해보고 뭐 본인의 투자의 방향이나 내 집 마련에 대한 방향들 잡으셨으면은 미리 좀 상담을 통해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대안이 될 수 있는 어떤 뭐 사업지 뭐 또는 뭐 단지 뭐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이 마포에서 최근에 이제 비슷하게 분양하는 곳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 우성연립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2026년에 이제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게 마포 애오개역 근처에 한두 군데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여기 2026년도에 입주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23년 11월 12월에 이제 일반 분양하려고 하는 곳들이거든요. 네. 첫 번째로 좀 소규모 사업지예요.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네. 여기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이제 지어진 곳인데 거의 뭐 나홀로죠. 239세대밖에 안 돼요. 그냥 두 동이기는 해요. 네. 122세대 이제 일반 분양 나오는데 네. 여기는 이제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했고 네. 4구형부터 8사형까지 지금 다양하게 좀 평형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그 당첨자를 가리는 거죠. 네. 그 관리처분 계획에 따르면은 지금 2023년 9월 기준으로 변경 총회를 한번 했어요. 여기가. 네.
보면은 일반 분양가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조합원 분양가의 한 150% 정도로 잡아놨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용 5구형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천만 원 초반대 형성이 네. 될 것 같아요. 분양가가 그렇게 네. 되면은 10억 초반대 이제 분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이거 물어보시고 노리시는데 다음에 한번 또 별도 영상으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애호개역 근처에 공덕 1구역 재건축한 네. 그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소규모는 아니고요. 1101세대니까 네. 꽤 크죠. 네, 꽤 큰 단지고 1000세대가 넘는 단지고 일반 분양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일반 분양이 456세대 절반 가까이 네. 나오거든요. 절반 네. 그리고 애호개역 바로 역세권 단지고 아까 이제 마포 프로지오 어반피스도 애호개역 역세권 단지예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가 예상하는 거는 이제 4천만 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전용 5구형 기준으로 9억에서 10억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청약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좀 네. 이쪽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려고 네. 가지고 왔어요. 네. 두 곳 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뭐 일반 분양가보다는 좀 저렴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여러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 요즘 그 청약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전략들 잘 세우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시장 환경이 좀 녹록치 않다 보니까 뭐 투자에 대한 전략들, 청약에 대한 전략들, 또 내 집 마련 관련돼서 전략들 참 쉽지가 아는 상황이죠.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예전에 큰 수익을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졌고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핵심 지역과 정말 이름값이 아니고 또 특정 지역이 아닌 곳보다 좀 뭐 내가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실 수 있는 그 상담들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님이 또 사업지 관련돼가지고 항상 PM 업무도 하고 내부적인로 사람들 뭐 많이 만나고 하니까요. 뭐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게 된다라면 김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김포 관련된 이슈 김포 관련된 이슈를 다뤄보면서 고천 센트럴자이에 대한 그 분양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마포 하늘채 더 리버 우성연립을 재건축한 거죠. 이곳까지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 단지들 또 투자처 투자 전략들 다양하게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또 저희 채널에 응원을 해주실 분들은 뭐 구독을 또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